지난해 구청의 청소 용역 문제점을 연속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대구시가 감사를 했더니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문제가 됐던 용역 업체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억대 임금을 체불한 이 업체가 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남구의 생활 폐기물 용역 업체가 10명이 근무한다며 구청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8명만 근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의 관리 소홀과 묵인으로 이 청소 용역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남구청과 계약한 청소 용역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6억 2천만 원이 엉뚱하게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 업체 모두 문제가 됐는데 직원들에게 4억 3천만 원을 돌려주고 구청이 6,700만 원을 돌려받는 한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 공무원 5명을 징계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계속 저희 노동조합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확인은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확인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이런 장치들이 보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남구청은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업체와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 업체 계약이 늦어져 직원들은 다음 달이 되어야 일을 할수 있고 1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이 업체는 대표이사 명의 이전을 한데 이어 회사 차량도 팔고 있습니다. 차 팔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빨리 차량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이것도 다 팔아요. 근데 지금 다 회사 정리하는 걸다 팔아야지. 직원들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곧 폐업할 것 같아요. 폐업하고 나면은 그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한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벌였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해당 업체 사장을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